부모님께 어디 아픈 데는 없으세요? 여쭤보면 항상 괜찮다라고 하시죠. 하지만 괜찮다는 말만 믿기엔 영 찜찜한데요. 집에서 간단하게 부모님 건강 체크하는 방법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먼저 가장 쉬운 방법은 얼굴을 살펴보는 것인데요. 얼굴색이 전에 비해 노랗다면 간이 나빠져 생긴 황달이나 빈혈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붓지는 않았는지 확인해보세요. 간이나 신장, 심장이 나쁘면 붓기가 잘 생깁니다. 또 목 앞쪽이 튀어나와 보이면 갑상선 종양을 의심해볼 수 있고 체중이 갑자기 많이 줄었거나 이유 없이 자주 피곤하시다는 경우에는 소화기부터 심장, 호흡기, 암, 내분비 질환까지 다양한 원인일 수 있으니 빨리 병원에 모시고 가는 게 좋습니다. 뇌졸중이나 뇌경색 등 뇌신경에 문제가 없는지는 간단한 시험으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나란히를 시키고 눈을 감게 한 뒤 5초를 세는 건데요. 5초 후 눈을 떴을 때 한쪽 팔이 내려가 있거나 돌아가 있으면 그쪽 팔에 마비가 있다고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물건 이름이나 뭘 드셨는지 물었을 때 엉뚱한 대답을 하신다거나 어지러워하시고 반찬을 한쪽에 놓인 것만 드시는 경우에도 뇌신경 이상 증상이 의심되니 빨리 병원으로 모시고 가야 합니다. 매일 자식 걱정만 하시는 부모님, 이제는 우리가 챙겨드리자고요. 아, 저도 생각난 김에 부모님 뵈러 가야겠네요.